권력의 화신, 치맛바람의 대명사, 국정농단의 주범, 수많은 불사로 엄청난 국고탕진, 20년간 무소불위 권력,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조선 제11대 왕 중종의 세 번째 부인, 문정왕후 윤씨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서 가장 혹독한 평을 받는 왕비죠. 사실 오늘 주인공은 순회 세자빈 윤씨인데 본인이 주인공 같습니다. 죽어서도 권력을 갖고 싶은가 봅니다. 아들은 마마보이로 불리는 명종이고 중종의 두 번째 부인 장경왕후 아들 인종을 그리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었다고 하죠. 동궁에 불이 났을 때 문고리 걸어 잠갔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제위 8개월 만에 인종이 승하하고 본인의 아들 명종이 12살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수렴청정으로 모든 권력을 쥐고 동생 부부 윤원영, 정난정과 국정농단을 저지릅니다. 명종이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 때문에 왕이 됐는데 하며 욕까지 하고 뺨까지 때렸다 합니다. 이런 엄마 밑에 아들과 며느리 인순 왕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부부가 결혼할 당시 11살, 13살의 어린 나이인데 이때부터 후사 얘기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명종이 15, 인순왕후 17 되어도 아이 없자 문정왕후는 미쳐갑니다. 후궁을 마구 들여 합방을 시키고 수많은 국구 들여 불사를 열지만 아이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천운인지 결혼 7년 만에 드디어 인순왕후 아이 생기니 이가 바로 명종의 유일한 아들 순회세자입니다. 그렇게 바라던 후사를 얻었기에 왕실은 온통 경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했던 세자는 오래 살지 못하고 어린 세자빈 남기고 1563년 13살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2년 후 여자 군주라 불리며 절대 권력 누렸던 문정왕후도 세상을 떠나고 다시 2년 후인 1567년 어머니 밑에서 정치다운 정치 한번 펼치지 못한 명종도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조선 왕조 최초로 왕비 소생 아닌 방계 출신 왕이 인순왕후의 지명에 따라 들어서니 바로 14대 왕 선조입니다. 이런 상황 속 순회 세자빈 윤씨는 시어머니 인순왕후 배려로 동궁에서 계속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선조가 세자 책봉 미루고 있었기에 동궁이 비어 있었기도 했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 공예빈 윤씨는 공주판서 지낸 윤사익의 손녀이자 윤옥의 딸로 정확한 출생 기록은 없고 1561년 순회세자와 가래 올리고 세자빈 되었으나 2년 뒤 순회세자 사망하자 어린 나이에 홀로 돼 30년간 대궐에서 살다 임진왜란 발발 직전인 1592년 음력 3월 3일 사망하자 공예빈이란 시호를 받습니다. 빈소는 창경궁 통명전에 설치하고 시신을 안치하여 상례 절차 진행하던 중 임진왜란 발발해 선조와 신하들 급히 피난을 가면서 어가가 벽제에 이르렀을 때에야 세자빈 시신을 두고 온 것을 깨닫고 급히 시신을 후원에 임시로 매장하란 전갈 보냈으나 1593년 선조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 시신을 수습하려 하였을 때 찾지 못합니다. 당시 사평 이충이 시신을 함춘원에 묻었다고 했으나 그가 이미 죽은 뒤라 세자빈의 남동생 윤백상에게 찾아보게 했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함춘원은 지금의 서울대 병원이자 옛 사도세자 사당인 경모궁터입니다. 결국 선조는 신주만 봉안합니다만 이마저도 병자호란때 분실되었고 현재 순창원에는 순회세자의 제궁과 공희빈의 빈 제궁만 안장되어 있습니다. 결국 세자빈 시신 없이 빈 관만 묻게 된 거죠. 어린 나이 홀로 돼
자식 없이 30년간 대궐에서 무슨 생각하며 지냈을까요? 눈치도 많이 보였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차라리 관심박 인물로 정쟁에 휩싸이지 않아 마음 편했을까요? 어찌됐든 살아서도 죽어서도 참 안타까운 삶입니다. 코로나 끝나면 순창원에 술 한잔 올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